DMZ 특수수색대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잘 지켜라. 잘 지켜라. K3 기관단총에 실탄이 장전된다. 완전 무장이다. 불과 몇백 미터 앞은 적진. 본방식 발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위기 상황 시 먼저 적진에 침투하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DMZ 특수수색대의 임무다. DMZ 수색대 작전은 실제 수색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모의 훈련이다. 수색 작전의 생명은 은밀합니다. 따라서 일체 잡담이 금지되고 대화는 모두 수신호로 이루어진다.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수색대는 실제로 적과 맞닥뜨릴 수도 있다. 원방격 발견! 원방격 발견! 가상의 적을 경멸한 대원들은 다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한다. 비상사태 발발 시 수색대는 최전선에 서게 된다. 특공연대나 특전사들이 침투 작전을 벌일 때 해당 지역의 지형을 훈련을 통해 익혀온 수색대원들이 길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이동하던 대원들이 적진의 안전한 지역을 확보했다. 다음 작전은 매복이다. 분대장. 예. 분대장은 우측 소로길 상에 반신비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색일, 수색이 그리고 통신일을 데리고 와서 4명의 일기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좌측 수록대상에 반신비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 각자 위치로 서둘러라. 신속히 비트를 타고 나면 낙엽과 흙을 자연스럽게 흩뿌려준다. 은폐를 위해서다.
일반적인 비트에 비해 반신비트는 몸이 노출되는 형태지만 적의 동태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동안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오래 있으면 하루 정도, 2, 3회 정도 있음. 식사는 어떻게 해요? 식사는 이제 한 명이 경계를 쓰고 있고 이제 두 명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전 시 식사는 전투 식량을 해결한다. 발열백이 따로 들어 있어서 10분 정도면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다. 전투 식량의 맛은 사실 일반 식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칼로리는 두 배 이상이다. 작전 수행 시에는 평소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때문이다. 백석산, 도솔산, 대암산, 가칠봉. 골짜기마다 산으로 겹겹이 에워싸인 험준한 산악지대다. 비무장지대와 맞닿아 있는 최전방. 구름보다 산이 높다는 중동부전선이다. 이곳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자리 잡은 수색대가 DMZ를 지키고 있다. 몇 명의 수색대원들이 배낭을 메고 어디론가 향한다. 그리고 배낭에 모래주머니를 넣는다. 야. 이게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이게 모래주머니가 한 15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부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메고 좀 몇 킬로 정도 뛸 거예요? 한 매일 뛰는 게 다른데 오늘은 좀 짧게 한 1.5kg나. 올라가면 모래주머니를 지고 뛰겠다는 곳은 평지가 아닌 부대 앞산이다. 야, 타이상해 줘, 타이상해. 그냥 올라가서 빠져. 15kg의 모래주머니를 지고 평지도 아닌 산에 그것도 뛰어서 오른다는 것은 웬만한 체력의 소유자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 15kg이면 8살짜리 아이를 업고 산을 뛰어오르는 셈이다. DMZ 수색작전의 대부분은 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색대원들에게는 산악지형도 평지처럼 느낄 수 있는 체력이 요구된다. 뭐가 보입니까? 아, 별이 보입니다. 아, 완전 뭐 에베레스트 산 그냥 뭐 산악인 거의 뭐 전문적으로 산을 타는 산악인들보다는 산악인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일반인들보다는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군에서 측정하고 있는 체력 등급이 있는데 특급 뭐 1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부 특급 이상의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5시, DMZ 수색대 한우는 다른 부대보다 1시간 일찍 시작된다. 새벽 6시까지는 모든 작전 준비가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비가 와도 수색 임무는 중단되지 않는다. 팀장과 부팀장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받아온다. 한 팀은 청병, 통신원, 유탄병, 사수 등 모두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발하기 전 중대장이 군장 상태를 점검한다.
구국회의 점검했냐? 그렇습니다. 이상 없네. 통사기 이상 없습니다. 구국회의는 소화기 우리 팀장들하고 다 마쳤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오늘 작전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DMZ 안에 작전 환경은 우리밖에 몰라. 그러니까 결의! 결의! 나는 수색대대 일원으로서 수색대대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고 매일 수색을 나가기 전 대원들은 수색 작전의 지침을 되새긴다. 나는 DMZ 작전을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작전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그렇다! 그렇다! DMZ 수색 작전은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 부대에 남아있는 대원들이 나와서 토의를 했다. 작전 나가는 동료들이 아무 사고 없이 부대에 돌아올 수 있기를 빌는 것이다. 부대에서 비무장지대 입구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대원들은 말이 없다. 그날 그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많이 긴장하고 들어갈 때마다 그냥 다들 무사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앞에서 듣는 것처럼 발목 부동을 조심하라고 뭐랄까 굉장한 코스에 이런 DMZ가 뭐라지 위험한데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건 위험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기분? 한국전쟁 당시 이 일대에 뿌려진 지뢰는 대략 200만 발 정도로 추정된다. 세계에서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비무장지대 입구에 도착했다. 이곳이 남방 한계선이다. 남방 한계선에 설치된 통문. 비무장지대로 통하는 문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2km까지가 남측 관할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 각각 2km씩 설치되어 있다. 통문 앞에서 통행 허가를 받는다. 수색대원이라 해도 통행증이 있어야만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수 있다.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군인이 아닌 민정경찰의 신분으로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그 신분이 마지막까지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다시 무사히 돌아오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통행 허가를 받은 다음에도 절차가 남아있다. 앞에 총! 앞에 총! 노란색 태우죠! 노란색 태우죠! 약실하게! 약실 이상! 상무! 노란색 태우죠! 노란색 태우죠! 깨 총! 깨 총! 깨 총! 상무! 상무! 앞에 총! 앞에 총! 노란색 태우죠! 노란색 태우죠! 노란색 태우죠! 약실하게! 약실 이상! 상무! 앞에 총! 앞에 총! 케이스리 부산수 이상무, 이탄이 이상무, 이탄이 이상무, 통신이 이상무, 통신이 이상무, 전병이 이상무, 팀장 이상무 앞에 쳐. 앞에 쳐. 그렇죠.
K3 사수. K3 사수. K배탄 수탄통 400발 이상무. 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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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술탄 이상무. 이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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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탄 확인. 상무. 공인 제거. 공인 제거. 탄 시켜라. 탄 시켜라. 확인. 확인. 탄 1발 장전. 탄 1발 장전. 확인 개초. 확인 개초. 투입 대응으로. 투입 대응으로. 지금 완전 무장돼 있어서 이제 이걸 조장관을 조장관을 단발하고 폭발하게 되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그 완전 무장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제 몸에는 수류탄과 실탄, 대검도 갖고 온 전투 장구류가 착용되어 있어가지고 그 전투 장구를 입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과 같이 완벽한 팀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통문이 열린다. 하나의 통문이 열리면 다음 통문을 여는 동안 경계병들이 경계를 선다. 통문 이상 상단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문이 지금 몇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총 3겹으로 돼 있고 3선으로 돼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3겹의 철책문으로 돼 있다. 마지막 문이 열리고 다시 경계병들이 수색대원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 경계를 선다. 투입! 안전! 작전! 화이팅! 이렇게 해서 DMZ 특수수색대의 수색작전이 시작된다. 수색대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2km 구간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수색하게 된다. 전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아 진짜 처음 들어가는 곳이니까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실탄을 넣어가지고 오발탄도 날까봐 좀 무섭고 북한군 나올까봐도 엄청 무서웠는데 그 어느 날은 한번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또 이제 지뢰가 쓸려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우 그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올라갈 때 진짜 비가 온 직후라 계곡에 물이 불어있다. 비무장지대는 수색을 하다 보면 물을 건너거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때가 많다. 이런 경우 비에 휩쓸려 내려온 지뢰가 있을 수 있다. 제일 앞에 선 천병은 전방과 좌우를 경계하며 대원들을 이동한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적과 조화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팀원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고 팀장과 부팀장들도 많이 긴장하고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불과 2km 구간이지만 은밀히 진행되는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유사시에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 수색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155마일 남방 한계선이 바라다 보이는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 관측소. 아 저못대. 저못대. 손이 되긴 나가, 나가긴 나가. 네모반 한쪽에서는 갓 들어온 신병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힘들어도 생활은 정말 편한 곳이야. 그렇습니다. 밖에서 막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막 선임들이 뭐 리모컨도 못 잡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그럴 거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누워서 TV 봐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해. 우리는 대신 훈련하고 훈련 근무. 우리는 또 수색하고 매복 작전에 들어가잖아. 작전은 정확하게 들어가고 쉴 때는 편하게 팍 쉬고.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저 어제 왔습니다. 수색 때는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체 조건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자신이 이렇게 진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그 중에서도 착출돼서 몇 명만 선발돼서 오게 되는 곳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뽑힌 것처럼 기왕 왔으니까 수색 때 명예 더럽히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인이 여기 지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그 수색대가 저희 수색대대가 21산 수색대대가 대한민국 군인의 1%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냥 군대 오는 거 더 힘들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나갈 때 많은 것을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헬기 레펠 교육이라는 거는 어느 부대 어느 보병부서 수색대 신병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교육이 교육입니다. 헬기 레펠 훈련이다. 헬기 레펠 교육에 앞서갖고 여러분들 본 교육의 목적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신병들이 이른바 공포의 빨간 모자로 불리는 조교들과 마주섰다. 여러분들 전시 임무 또는 평시 임무 때 가장 중요시 되는 여러분들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 교육에 임할 때는 항상 각오돼 있는 수색대의 모습을 큰 자부심을 가지고 본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험교육장에서는 목소리를 원기왕성하게 지금보다 10배 크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다? 수색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강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야! 수색대! 손, 항상 고개는 손을 봅니다. 지면을 봅니다. 자, 1초, 1.5초. 제동! 상체는 펴줍니다. 신속하게 제동 걸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반 보병 인원들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탐색 경멸 작전, 즉 수색 작전을 실시합니다. 지상에서부터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상공, 고지에 있는 능선 부위의 인원들을 레펠로 하차를 해서 레펠로 하강을 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인원들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토끼몰이식 작전으로 하는 수색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평시나 정시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신병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조교들이 일명 막타워에 올라간다. 막타워란 비행기나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지상에서 하기 위해 설치된 타워를 말한다. 실제로 뛰어내리는 느낌이 그대로 나도록 돼 있다. 탑의 높이는 11m.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숙달된 조교의 시범. 정확한 L자 자세와 완벽한 착지 타이밍. 수색대에서 수색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저도 나중에 숙달되는 조교처럼 열심히 해서 저처럼 열심히 뛰어내겠습니다. 수색대원으로 자긍심을 느낀다는 김준하 이병. 과연 교육받은 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자, 교육생 교관 봅니다. 교관 맞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무서워서 또는 공포증이 있어서 탑승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지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탑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색대원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스키다이를 봅니다. 어디 있는지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섯은 뒤돌아서 내려갑니다. 자, 밟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쪽 발도 밟습니다.
자, 다리는 얼마만큼? 시선은 전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천천히 니은자로 만듭니다. 만들면서 뒤로 갑니다. 루프 제동선 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뒤로 갑니다. 천천히. 괜찮습니다. 제동선 놓지 않습니다. 제동선 반대쪽 허리까지 꾹!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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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니은자. 시선은 어디? 전방입니다. 제동선 천천히. 아시겠습니까? 이선 알겠습니다! 신 뺍니다. 힘 뺍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제동선 꽉 잡습니다. 제동선. 알겠습니다. 자, 손 앞으로. 이쪽 손은 살짝 앞으로. 자, 리프트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자세 들어갑니다.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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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 힘주지 않습니다. 잼. 잼. 제동선 꽉 잡습니다.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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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강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쫄아. 쫄다, 이제. 정면 보고 이쪽으로 앉았다 놨다 하면 좋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뛰나. 와, 진짜 뛰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데, 진짜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그 생각에 그냥 한번 뛰었습니다. 그냥 눈 감고 뛰었는데, 처음에 좀 잘 안 돼가지고 두 번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뛰는 차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뛴 건지 안 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웠습니다, 올라갔을 때.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뭐 공포증이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수색대원으로 가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밤과 낮으로 펼쳐지는 수색과 매복, 그리고 정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DMZ 수색대원들은 찰나의 기미를 놓치지 않는 고도의 집중력과 빠른 시간 안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순발력, 말치란과 같은 체력과 근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수색대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이다. 몸이 더 좋습니까? 저보다 운동을 빨리 시작해가지고 제가 따라 붙으려고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데 왕자가 제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본인보다 더 좋은 사람 있어요? 저보다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여기 왕자 휴식시간 틈틈이 체력 단련으로 몸을 만드는 수색대 고참들. 체력 단련은 그들의 취미이자 수색대원으로서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정도 몸을 다 풀리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한 1년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력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수색대원은 다 이 정도 됩니까? 다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MZ 수색대원들의 체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체지방보다 근육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하지방 두께도 어깨와 등은 물론 복부까지 0.5cm 정도로 측정됐다. 지금 워낙 이제 운동으로 단련된 그런 근육질의 체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보시다시피 이렇게 잡히는 그런 지방질이 없으세요. 이번엔 지구력과 순발력을 알 수 있는 하체 근력 측정. 두 사람 모두 일반인에 비해 자기 체중의 3배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부하 검사에서는 혈압과 심폐 능력을 측정해서 대원들의 최대 운동 능력을 알아봤다. 3분마다 러닝머신의 경사도와 속도를 높이면서 혈압과 심폐 능력 측정에 들어갔다.
시속 8km, 18%의 경사도에서 백승민 하사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77.9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균치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대개 우리가 선수들이 메달 따기 위해서 자기 체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따른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특수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체력이 극대화시켜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 상황에서의 작전 수행을 위해 고도로 극대화시킨 체력. 이것을 바탕으로 BMG 수색대가 비무장지대 평화를 지키고 있다. 또 다른 팀이 작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나가려고 장비랑 방탄 조끼, 특전 조끼, 그다음에 군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수색 작전이 낮에 이루어진다면 매복 작전은 밤에 이루어진다. 매복 작전의 목적은 예상되는 적의 침투로에 미리 매복을 함으로써 적의 은밀한 침투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의 지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아군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매복 작전 시에는 음식물이나 기호품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일체 불빛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두에서는 전병들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전방과 좌우 경계를 하며 대원들을 인도한다. 지뢰 탐지기를 이용해 안전이 확인된 길로 이동하지만 야간 매복 작전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워야 한다. 위험의 실체가 미확인,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원들이 어두운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안전한 매복 지점을 확보했다. 이런 상태로 조금의 움직임 없이 밤을 새야 한다. 산짐승들이 튀어나와서 이제 갑자기 깜짝 놀래킬 때가 제일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긴장감은 정말 말도 할 수 없고 진짜 서로 다 긴장돼 있어가지고 경직돼 있고 털이 막 다 삐죽삐죽 쓰는 그런 기분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것을 오랫동안 주시하다 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월광이 0%일 경우 0%였을 때였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 이렇게 기동을 하다가 저희 팀원이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변이 다 지뢰밭이어서 팀장으로서 진짜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야간 매복 작전은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된다. 비무장지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DMZ 수색대는 꾸준히 수소로를 단련한다. 40km 행군도 그런 이유에서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수색대!
우리 사단은 뭐 90% 이상이 험악한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산악 행군 능력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훈련 과제입니다. 그래서 행군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병사들이 이 지형에 익숙해질 만큼 또 이 지형을 누비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향상하는 데 주안을 두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며 10시간을 걷는 동안 대원들에게는 세 번의 휴식이 주어진다. 야,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다리를 스트레칭 그 발바닥을 당겨주면서 발 스트레칭이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거 갖고 뭐 스트레칭이야.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뭐. 하지만 간부들은 상황이 다르다. 평상시에 계속 벌선 부소대장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발에 밴드를 갈아붙이고 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행군하시고 뭐 전방을 한 번씩 들어가면은 일주일에 3-4일씩 계속 수색 들어가시고 매복 들어가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력 갖고 버티는 거고 부하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 약물고 한 번 더 가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산악 행군은 DMZ 수색 대원들을 강한 전사로 만들어준다. 행군을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소대원들과 함께 한다면 소대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일단 행운이란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극복했다는 그 성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마다 다 체력 수준이 다르고 훈련 정도도 다른 상황에서 각자가 느끼는 극한의 고통을 부대의 사기와 명예심, 부대의 훈련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중대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훈련이고 군가자! 군가를 수색 자이언트! 군가시자! 하나, 둘, 셋, 넷! 자! 밀! 수! 군가! 최근 DMZ 수색대는 천리 행군, 즉 400km 행군을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천리 행군도 무사히 마친 이들에게 40km 행군은 일상적인 행사다. 네! 행군 8시간째. 이쯤이면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긴장이 풀린 시간이다. 접질린 대원이 대열에서 나고됐다. 괜찮아? 괜찮겠어? 어? 먹어보겠어. 그래? 아픈 말해? 알겠어. 아파? 아니. 지금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발 털고. 이 정도 떨어지면요. 예.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류는 가능합니다. 들려봐. 천천히 돌리고. 천천히 걸어가자. 혹시 이렇게 아까가 나고 할 수도 있습니까? 아, 나고는 안 합니다. 그 행군을 자주 하다 보면 접질릴 수도 있는데 그 저희는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나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부대 도착 예정 시간은 새벽 5시 30분. 대원들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부대에 도착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행군에 참가한 대원들 모두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행군하며 대단히 고생 많았다. 철야 행군임에도 불구하고 산악 사단의 수색 요원답게 끝까지 완주해준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오늘 완전하게 쉬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자. 이상. 황사대장상원의 예의 초호! 남북분단 비극의 현장 비무장지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며 정확한 작전 수행을 위해 DMZ 특수수색대원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긴장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전사들 DMZ 특수수색대의 또 다른 일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 상공 3,500m. 추울수록 강해지고 높을수록 용감해지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남들은 겨울의 낭만을 즐길 때 혹독한 훈련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사나이들. 바로 세계 최고로 태어나려는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이다. 작전의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군의 황병산. 날이 새기 전에 대관령을 넘어 도착해야 한다. 행군 3시간째. 발걸음은 조금도 지침이 없어 보인다. 체감온도는 이제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400km 천리행군으로 단련된 특전 요원들이다.
지금 몇 시간 걸어? 지금 이제 4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몇 킬로나 돼? 이제 한 15킬로에서 17킬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대관령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춥고 좁고 그런 거 좀 제가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춥다는 것밖에 따뜻한 뭐 방 안하고 지나가는 막 아파트 불빛만 봐도 아 부럽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뭔데? 네, 아 프로 아닙니까? 프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는 이게 직업이고. 강릉에서 출발한 지 7시간째. 장시간 행군에는 선두의 속도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한 4km 정도만 더 가면 예. 그 우측으로 꺾어지니까 예. 길까지만 일단 갔다가 예. 그 중간에서 예. 한번 저 병력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쉴 수 있게 해주려고. 예. 현재 지금 7타임 걷었는데 예. 앞으로 한 2타임 반 정도면 목적지인 황경산 초입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 야간 침투 작전은 꼬박 9시간 만에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세 번째 칸 2호 중대 있죠? 이거 바로 정면에? 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2호 중대, 3자 중대, 1군부. 4주 동안 동계 훈련 기간에 사용될 막사. 난로 하나뿐 다른 난방 시설은 돼 있지 않다. 하지만 체감온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새벽 추위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곧 전투나 다름없다. 얼굴이 진짜 얼듯이 얼굴만 친한 척하면 얼굴만 내면 눈을 보지 않습니까? 친하고 잘 때도 이거 모자를 해가지고 코까지 침낭 그냥 다 둘러쓰고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그냥 아침까지 자요. 자다 깨고 그러지 않으세요? 추우면? 깨죠, 가끔 한 번씩. 몇 번 정도 깨세요, 자다가? 한 4, 5번?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택해 전투 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전사 동계 훈련은 이렇게 시작됐다. 아침 7시, 8km 구보로 하루가 시작된다.
수보를 마친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얼음 냉수욕. 계곡은 두께 30cm가 넘게 꽁꽁 얼어 있다. 아, 벌써 손이 얼었습니다. 손이 얼었어. 손 얼었어요? 아. 수중 카메라 렌즈에도 금방 얼음 결정이 생길 정도로 강추위였다. 이런 추위에서 냉수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몸에 열을 내줘야 한다. 냉수욕을 마치 온천욕처럼 즐기는 특전대원들. 강철 같은 체력은 이들 검은 베레의 필수 조건이다. 에서 나온 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아, 너무 춥습니다. 빨리 차러 가. 이때 젖은 옷을 빨리 갈아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많이 춥습니다. 어떠세요? 들어가니까 손가락 얼은 줄 알았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네. 빨리 차러 가. 육군 특수전 사령부는 다른 특수부대와는 달리 공중 침투를 기본으로 한다. 공수부대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전사가 창설된 것은 1969년 한국 전쟁에서 활약한 유격 부대가 모태가 됐다. 유사시 중앙 기동 타격대로 고립무원의 적재에서 특수 작전을 펼쳐 조기에 적을 섬멸하는 것이 특전사의 주된 임무다. 겨울철 산악지역 작전에는 스키는 필수다. 적진에 귀신같이 접근해 번개같이 타격한 뒤에 신속하게 후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중 침투도 불사해야 한다. 육, 해, 공을 아우르는 전천후 특수부대 대한민국 검은 베레는 현재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특전사의 트레이드마크 특공 무술은 적과 유격전을 대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수전 전문 무술이다. 힘이 안 들어가도 힘이 안 들어가. 아! 힘쓰란 말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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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를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몸 푸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예, 아닙니다. 무서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특공 무술은 호신용보다는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무서운 무술이다. 확실하게 배워서 적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바로 행렬. 정해! 사수. 마지막 사수. 준비! 이미 대원들 모두가 특공무술 유단자지만 동계훈련에서도 매일 아침 빠지지 않을 정도로 특공무술은 이들을 인간 병기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술이다. 파이팅! 박수 세 번을 끝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치중하다고 상처 안 쓰는 걸어가는 거니까. 막사 안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늘부터 동계훈련의 첫 번째 임무인 육상 침투 작전에 돌입한다. 지금 풍속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풍속은 대략 지금 초속 5m로 지금 불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근데 이 날씨에. 아, 지금 저희가 동계훈련 나온 목적이 이런 사란 극복 훈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 목적 달성과 그리고 평소에 단련된 체력과 훈련 성과를 봐서는 100% 임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침투 목적지는 가상의 적 기지. 임무는 적진에 잠입해 주요 시설을 폭파한 뒤에 귀환하는 것이다. 산악지역에서의 침투작전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적의 매복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험난한 지형짐을 또한 침투작전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경사 80도가 넘는 절벽. 거의 암벽 등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미 특수 산악 훈련으로 다져진 대원들은 40kg이나 되는 안전 군장을 한 채 간단히 절벽을 오른다. 드디어 가상의 적 기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대원들은 몸을 숨기고 공격 명령을 기다린다. 적진을 섬멸한 뒤 퇴각은 3계조로 나눠 이루어진다. 유명 920교지가 우리가 있는 곳이고 다음 통상 재직결지는 통상 재직결지 4. 여기서 재직결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후퇴하는 이유는 적에게 발각될 시 아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작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2박 3일로 잡혀있다. 그동안 적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지금 저희가 여기 먹고 자고 할 문거지를 붙여오고 있는데 겨우 처리돼서 땅이 잘 안 파지네요. 아니, 이 땅 속에서 지금 자려고 온다는 거? 네, 저희가 지금 여기는 적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서 텐트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자면은 저희한테 발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땅을 파갖고 비트를 파가지고 그 땅 속에서 생활합니다. 야전삽으로 땅을 판 지 4시간. 깊이 2m 정도의 토굴이 만들어졌다. 그 사이 다른 대원들은 근처에서 고사목을 주워온다. 혹시 모를 적이 저희 은거지에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위를 밟아도 튼튼하게 저희가 팠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하얀 눈만 내리면 되겠네. 비트 구축에는 마지막 마무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장 지금 여기 잘 된 겁니까? 예. 주변 지형지물과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눈이 현재로서는 지금 위장을 하는 단계인데 눈을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퍼와야지 이 일대에서 퍼오면은 또 그게 이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다른 이제 계곡이라든가 멀리 가서 눈을 확보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눈을 덮으면은 위장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비트가 만들어졌다. 두 개는 경계조가, 하나는 대기조가 사용한다. 이곳은 뭐 하시려고요? 지금 밥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간이 취사상문 들어가지고 구형열로 해가지고 중단들 밥 해주려고 취사상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먹는 전투식량인데 이거는 밥이 동결 건조돼가지고 잡채밥하고 김치밥하고 야채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보도 찬물을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같이 이게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가정에서 먹는 밥 못지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먹고 작전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물은 식수가 따로 있을 리 없다. 그나마 눈이 와서 계곡이 마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물을 끓일 때는 연기가 나지 않게 특수하게 만들어진 고체 연료가 사용된다. 어머님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진짜. 나는 집사람이랑 김치찌개가 엄청 생각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집사람이 해주면은 잘 안 먹고 그랬는데 훈련 나오면은 진짜 생각납니다. 그래서 맨날 훈련 나올 때마다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특전사 대원들 중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대원은 절반 정도라고 한다. 됐습니다. 식사조가 밥을 준비하는 사이 한쪽에서는 작전본부와 교신을 하고 있다. 적지에 침투해서 48시간 이내에 작전팀이 안전하게 침투했다는 상급 부대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사흘 후 본대 귀환 명령이 내려왔다. 팀의 제일 후방에 오면서 팀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흔적을 제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번개 같은 민첩성과 지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끈끈한 동료애로 특전사 대원들은 4일 동안의 육상 침투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황병산의 깊은 산 중에도 성탄절이 찾아왔다. 처럼의 휴식 시간. 눈보라를 뚫고 1중대와 3중대 대원들이 밖으로 향한다. 손에 하나씩 막대기를 들고 무얼 하려는 것일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네, 좋습니다. 진 팀이 호포 천신 쏘기. 1중대와 3중대의 아이스하키 시합이다. 아무런 장비도 도구도 없이 아이스하키 시합이 가능할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법 하키 경기의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역시 특전사 대원들이다. 200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특전부대 용사답게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전체 순국 선열 및 후궁령에 대한 묵념! 새해 첫날을 황병산에서 맞은 대원들.
마지막 훈련 하나를 남겨놓은 채 새해맞이 등반에 나섰다. 어머니 아버지 사업 잘 안 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아들내미도 열심히 힘내겠으니까 어머니 힘내십시오. 새해 꼭 잘 되길 빕니다. 네, 오늘이 저희 큰딸 초롱이 생일입니다. 아, 생일날 아빠와 같이 집에 같이 있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아빠가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기 때문에 초롱이가 이해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고향 오는 데는 애인이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그 피자집에 일하고 있는 아가씨가 아가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아가씨랑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힘냈습니다. 마지막 훈련은 스키 침투 훈련. 그런데 적설량이 부족해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사용사들. 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선배는 이 줄을 알르는 걸 줄 것 알르는 거. 빨리 교정을 만들고 빨리 하고 우리 한 번 더 탈 수 있도록 알겠어요? 예! 이사! 훈련 참가 전 대원에게 특명이 떨어졌다. 근처에 있는 눈을 다 긁어모아 스키 훈련장 두 개를 만들라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눈을 모아야 스키장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좀 더 넣어. 200여 명의 대원들은 하루 종일 눈을 퍼날랐다. 여기를 보고 가란 말이야. 이쪽으로 와서 사람한테 빨리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한 눌린 눈이 한 5cm 이상이 되어지면 그 고르스를 타니까 그렇게 훈련장을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훈련이네. 예, 네, 이거 날르는 것도 훈련이고 교정 만드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게 교정 만드는데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게. 네. 이번 동계 훈련에는 눈이 적어서 고생이 덜하다 싶었을 대원들. 그런데 스키 연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예상에도 없던 훈련이 추가됐다. 미끄럽게 안 하고 들어와, 안으로. 얘들아! 가능합니까? 이렇게 따라가지고요? 아, 잘 타는 사람이야 잘 내려가지만 못 타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굴러서 내려야죠. 근데 다 가르쳐주,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가능하죠. 그죠? 이제 긁어모은 눈을 본격적으로 다질 차례다. 쟤들! 그거 뭐 하시려고요? 아이, 눈 다지려고. 들어! 들어! 천천히 나를 봐. 앞으로 쭉 붙어봐. 붙어. 빨리.
200여 명의 대원들이 인간 롤러가 돼서 스키 훈련장은 마무리 손질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 두 개의 스키장이 완성됐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다. 힘들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신기해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참 좋습니다. 아, 내일 훈련할 게 지금 기대됩니다. 드디어 다음 날 본격적인 스키 훈련이 시작됐다. 작전용 스키는 일반 스키와는 모양새부터 다르다. 고려 스키의 착용법을 설명합니다. 고려 스키는 201개 줄에서 이렇게 착용하겠습니다. 특히 고로쇠 나무로 만든 고로쇠 스키는 스키화를 따로 신지 않고 군화에 직접 착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힘껏 당겨준 상태에서 이 앞에서 바로매기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 고려 스키하고 스키장 많이 가봤겠지만 이 플레이트 자체가 우리가 일반 타는 것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짧으면 장점 있고 이동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요구하고 금수 스키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금수 스키는 우리가 착용하고 타다 보면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데 요 고려 스키는 나무라서 빛이 안 나요. 이번 대원들 중 산악 스키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대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경사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사는 여기 한 80 정도 이렇게 80에서 한 85 정도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축전사 스키가 저런 데서도 탈 수 있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급경사에서 탈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되지만 자유자재적으로 어느 장소에서도 이제 우리가 임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판단해서. 출발! 그렇다면 특전사가 요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최소한 이 정도의 산악 스키 실력이 돼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 수 있을까? 네, 잘 탈 수 있습니다. 처음이세요? 아닙니다. 밖에서도 몇 번 타봤습니다. 이 정도는 뭐 문제 없겠네. 네, 일반 스키장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좀 더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뭐 보니까 처음에 겁은 나지만 확실하게 열심히 해서 탈 임무에 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처음 스키를 타보는 대원이나 스키를 좀 타봤다는 대원이나 모두 균형조차 잡지 못한다. 스키도 일반 스키와는 다르지만 스키장의 조건이 일반 스키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악조건이기 때문이다.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세요? 예, 스키는 처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갖고 스키 마스터 하겠습니다.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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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어, 그렇지, 밀어, 밀어. 다음 날 본격적인 기본 자세 교육이 시작됐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역시 제동과 균형 잡기다. 서봐. 힘 줘. 안빨 안쪽 안쪽에 힘 준다. 다리 안쪽에. 나 힘 줘. 애초. 애초. 네가 지금 틀잖아. 딱 틀 때는 무게중심 무조건 앞으로. 앞으로 쳐봐. 앞으로 돌려봐 몸이. 돌려도 절대 안. 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어? 네. 오른 다리 힘 주고. 어? 자 천천히 A자. 어? 오른 다리 힘 주고. 체중 체중. 바깥쪽에다가 힘을 주란 말이야. 그래야 안 밀리지. 네. 자 천천히 A자. 자. 자 천천히 서서히 왼쪽으로 힘줘. 왼쪽으로 왼쪽으로 체중을. 그렇지 그렇지. 처음엔 제대로 서지도 못했던 대원들은 훈련이 거듭되면서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맹훈련한 결과다. 드디어 이번 훈련의 마지막 관문인 설한지 침투 작전. 설한지 침투 작전에는 특수한 장비가 요구된다. 우선 전투복 위에 흰색 바지와 점퍼를 덧입어 위장을 한다. 눈보라가 심할 경우 얼굴 전체를 덮는 마스크는 필수다. 이게 방수재로 되어서 고무로. 굽 높이 5cm의 설한지용 특수 부츠도 빼놓을 수 없다. 이건 물 안 들어오나요? 예. 일단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방수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오아카와 그냥 씻고 씻는 거예요? 예, 바로. 안 무거웠어요, 그러면? 약간 행동하는 데 불편해도 일단은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방수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옷도 하얀색이고 제 총이 지금 까만색이기 때문에 눈 그 밖에 환경하고 맞기 위해서 지금 총도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끼에도 위장하시나요? 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위장을 실시하고 있어요. 위장에 사용되는 테이프는 무광택이라야 한다. 요 위에 달린 건 뭐예요, 여러분? 아, 이 장비는 연령상 조준형입니다. 그 화기주 투기가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도 가능하고 주야간 관측도 가능합니다. 특히 전략 전술이 다변화되고 있는 요즘 첨단 무기의 활용은 특수 작전에서 필수적이다. 2006년 특전사 동계 훈련의 막바지. 설한지 침투는 특히 흔적을 남기기 쉽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다. 가상의 적진을 섬멸한 뒤 스키는 신속한 퇴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일주일 동안 고된 스키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베레모스 용사로서 열심히 꿋꿋하게 그냥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설한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들지만 이것이 다 최고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꿋꿋이 견디고 있습니다.
4주 동안의 동계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한 군인으로 태어난 특전사 용사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한 이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추운데 가서 뭐 고생한다 이런 생각은 들겠죠. 부모인데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뭐 이렇게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아니었고 어떤 뭐 나라 군복무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동료 간에 우애시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죠. 또 자나깨나 이제 아들 군대 보내놓고서 따뜻한 방에서 자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일을 다니고 있어요. 아들 군대 보내놓고 4년 몇 개월 동안 아들이 처음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는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조금만하게 항상 생각나죠. 항상 생각나고 훈련이 원체 많다 보니까 한번 나갈 때마다 아 이번에는 무사히 잘 갔다 왔으면 항상 무사히 잘 갔다 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애들이랑 지내면서 이제 막 이렇게 특히 무슨 행사 있고 또 이제 좋은 일 있고 그럴 때 같이 못 있으니까 조금 제 마음이 좀 그렇고 또 이렇게 추울 때 항상 더울 때 이런 계절에 상관없이 이제 훈련 나가고 하니까 좀 건강에도 유의해 줬으면 좋겠고 아빠 사랑해요. 독수리 부대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전투복 위 두꺼운 강화복을 덧입는다. 얼굴 위에 야상을 입히고 전사의 얼굴로 다시 태어난다. 낙하산과 군장, 무장화기의 몸무게를 합하면 총 130kg. 1번기 2패스 첫 번째 화자! 1번기 2패스 세 번째 화자!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지금부터 작전 임무 수행한다! 탑승! 왔다! 걸음을 옮기기마저 쉽지 않다. 이들이 바로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육군 특전사 대원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다. 공중 침투 작전이 시작됐다. 낙하와 침투. 이들은 오늘 두 번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문이 닫히자 수송기 내부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그 누구도 무사히 돌아오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륙 후 25분, 수송기가 낙하 지점에 들어섰다.
단속 벨트 해체, 적색 등 확인. 정박주. 드디어 준비 신호가 떨어졌다. 가자. 6분 전 준비. 패스 일어섯. 그리고라. 낙하산과 연결하는 생명줄이다. 보리줄 검사! 전부 이상무! 마침내 기체문이 열렸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다. 상공 250m. 이번 작전의 목표 지점이 들어왔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생명줄 하나에 의지한 채 주저없이 창공으로 몸을 던지는 대원들. 낙하산과 연결된 생명줄은 1900kg까지 견딜 수 있다. 1패스 강화팀은 무사히 완료. 2패스 강화 신호가 들어왔다. 수송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정확한 착지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몸을 날려야 한다. 지상에 착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여 초. 눈 깜짝할 새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선 강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공중 침투 후 대원들은 신속하게 1차 집결지로 모인다. 운영장비 이상 없나? 감사합니다. 중대 임무는 적 군사 주요 시설인 통신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적의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현 목표까지는 총 13km 소요될 것을 판단되며 TOT까지는 한 8시간 정도 가용 시간이 되겠다. 침투간 우발 상황으로 적 조우 시 후방 1km 재집결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질문 있나? 없습니다. 오케이. 현 시간 35분 현 시험부로 침투를 개시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낙하 지점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번 작전에서 설세권 대위가 이끄는 팀은 적의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다. 낙하 지점을 벗어난 이후 목표 지점까지는 최대한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관건이다. 때문에 침투로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택한다. 예, 현재 침투간 위험지역 계곡에 극복한 상황입니다. 계곡같이 시야가 트인 곳에서는 적에게 발각될 위험 부담이 더욱 크다. 40kg의 군장을 메고 대원들은 30초 만에 계곡을 건넜다. 힘들죠. 힘들죠. 넘어지고 깨지고 목숨을 담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 내 목표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베레를 쓰기 위해선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지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신속히 지금 극복해야 됩니다. 2,500kg의 장력을 견뎌낼 수 있는 로프를 설치한다.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훈련으로 많이 숙달된 행동. 절벽 앞 전진 신호다. 30m에 가까운 암벽. 밧줄 하나로 이 절벽을 내려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지껏 이제 기본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절벽의 경사는 거의 수직에 가깝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매 순간 사선에 한 발을 걸쳐놓은 셈이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군장의 몸무게까지 더해 100kg 넘는 무게를 오직 팔 힘으로 지탱한다. 목표 지점이 가까워오자 대원들의 몸놀림이 더 빨라진다.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실탄이 장전된다. 줄은 살기시! 사격 신호가 떨어지자 엄청난 화력이 뿜어진다. 총 400발의 실탄과 함께 적의 통신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 침투작전 3일째. 여기다 찾아. 임무 완수 이후 지금부터가 문제다. 적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이동을 통해 은폐에 엄폐하는데 한계가 오자 대원들은 은거지를 구축한다. 그 시각 또 다른 대원들은 숲속을 헤매고 있다. 식량이나 물자를 보급받을 수 없는 상황. 먹을 만한 것을 찾아 나선 것이다. 운 좋게 고사리를 발견했다. 그냥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생으로 먹는 겁니다. 생으로? 예. 그걸로 어떻게 배가 채워지지? 이걸로 이제 그 배는 안 채워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영양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생존의 법칙을 하는 겁니다. 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사리를 먹어본다. 괜찮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선 배고픔 같은 기본적인 욕구마저 참아야 한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고 최소한 전투가 가능한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드룹입니다. 네? 드룹입니다. 드룹, 드룹도 예. 먹으세요?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은거지가 제법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여긴 적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땅을 파서 전우의 생명을 보장해야 된다. 본대 복귀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일.
그동안 이은거지에서 먹고 자고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조심하다. 예, 한 세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턱 담아가지고. 예. 일단 밀어내. 예. 은거지를 구축하면서 나온 흙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 흔적을 없앤다. 중대장 임무를 맡고 있는 설세권 대위. 그는 이번 작전 기간 동안 첫 아이의 출산이 예정돼 있다. 산모가 생각도 많이 좀 나고 지금 걱정도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작전 투입돼서 임무 수행 중이고 현재 지금 중대원들 하나하나 모두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작전 완료할 때까지는 예 잠시 보류입니다. 임무를 위해 개인의 감정 같은 것은 버려야 한다. 언제나 그 무엇보다 임무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3시간 만에 은거지가 완성됐다. 깊이 2m가 넘는 전신 비트. 3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입구를 위장하자 정말 감쪽 같다. 은거지 안, 복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실전에선 며칠이 될지 몇십 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귀신같이 침투해 번개같이 적진을 섬멸하는 검은 베레의 전사들. 1969년 6.25에서 활약한 유격부대를 모태로 창설돼 육해공 전천후 특수부대로서 현재 세계 최정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공중 침투를 기본으로 하는 특전사. 공수부대라 불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전시에 팀 단위로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혹독한 훈련, 극한의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어 작전을 위해 완벽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특전대원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이들의 신조다. 제주도 특전사 전술 훈련장. 사병 6시, 특전대원들이 몸 만들게 나서고 있다. 윗몸 일으키기 100회. 가자! 위줄 오르기 20회를 그 자리에서 거뜬히 해낸다. 아샤. 임무의 특성상 팔힘을 집중적으로 기른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토록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일까? 60! 보통 연습할 때는 40개씩 3세트 하고 통상 평균적으로 10세트를 할 때는 15개씩 10세트 하고 턱걸이 10세트 끝나면은 폐행봉 맥시멈 자기가 당길 수 있는
한 가지 땡기는데 통상 여기 있는 인원들은 45개, 50개 정도를 땡깁니다. 기본이 체력이고 모든 임무를 완수해야 될 때는 체력이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km를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일사불란함보다는 목표를 향한 집요함과 근성이 우선이다. 체력 1등급은 기본, 평균 4대 1의 경쟁률. 그럼에도 끝없는 자기 단련이 요구된다. 제주도 전술훈련은 우리 특전부대가 한 해 동안 다져온 전투기량과 전술을 완성함으로써 유사시 아군 후방지역에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섬멸할 수 있도록 하늘, 땅, 바다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술훈련장, 헬기가 굉음을 울리고 있다. 무장공비가 아군 지역에 침투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제주도처럼 고립된 섬이나 험난한 산악지역에 적이 침투한 경우를 대비한 작전. 이 작전의 성공은 시간에 달려있다. 적보다 빨리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과 헬기 사이는 약 20여 미터. 헬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곧바로 수색 침투가 시작된다. 적의 침투로와 도주로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 가장 빠른 길을 택하기 위해 대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30m의 교량을 전대원들이 극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여 초.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전 개시 1시간. 적의 예상 이동로. 예상대로 적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 위 미리 기다리고 있던 대원들이 순식간에 적군을 제압한다. 아! 아! 유사시 적이 아군 후방 지역에 침투했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으로 우리 대원들이 적을 조기에 제압하여 작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수작전에서 건물 진입 및 소탕 작전은 필수적이다. 적의 동태를 파악. 먼저 안전을 확보한다. 보통 대원들은 맨몸으로 10m 높이까지 진입할 수 있다. 적이 예상치 못한 상황일수록 작전 성공률은 높다. 육해공 전천후 특전대원들. 검은 베레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끊임없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
예! 예! 에이, 피가 나는 건 뭐 뭘 앉았냐 앉았냐. 야, 이 정도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어. 붕대 잘 감아야지. 어, 여기 잘 감았네 여기. 이렇게 감아줘야지. 자신들의 몸 자체를 인간 병기로 만들어야 한다. 목소리 크게 하고. 야, 자세 똑바로 하고. 사격 실력은 물론 소리 없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 자! 실전 상황에서 무기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몸이 무기화가 되어서 어떠한 적을이라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잠수! 일명 특공무술. 호신용보다는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무서운 무술이다. 험준한 산악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는 대원들. 산악에서 호흡이 가쁜 자 특전인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각자 마음에 드는 돌을 잡아라. 강철 같은 체력과 근성. 스스로가 즐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침투작전 5일째. 은거잔에서 머문 지는 48시간째다. 배고픕니다. 어제 뭐 할까? 예? 뭐 있습니까? 아까 종대장님 주신 거 하나 있어. 마지막 남은 특전 식량이다. 깜짝. 야. 맛있겠다. 이밖에 없으니까 한 점씩 먹자. 감사합니다. 손가락만한 특전 식량 하나를 대원 둘이서 나눠 먹는다. 생존 자체가 작전의 일환이다. 이런 작전과 훈련이 1년의 절반 이상인 생활.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 길로 이끌었을까?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여기를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힘들지만 검은 베레를 쓴 이상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은밀한 밤을 틈타 복귀가 시작됐다. 예령상 감지장치. 야시경 장비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해 어두운 밤길을 찾는다. 그날 밤 침투작전조는 인원 장비 이상 없이 부대 복귀에 성공했다.
네, 첫! 적대인 캐드요, 힛! 전결! 전결! 후루! 신고합니다! 11등대장 대위 설사관 등 신명은 공격침투 및 타격작전을 완료하고 복귀를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적대인 캐드요, 힛! 전결! 전팀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다! 각종 우발 상황 속에서도 완벽히 임무 수행해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유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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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말조차 크게 하지 못했던 대원들 비로소 큰 목소리로 서로 격려를 나눈다.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 11등대장. 예. 아, 잠깐만. 예. 그 한 1시간 정도 전에 예. 전화가 왔는데 예. 그 가족이 출산했다고 그러던데 알고 있었나? 아니, 연락 못 받았습니다. 한 시간 전에 출산을 했어. 올라와서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설대위가 작전에 투입된 사이 아내가 혼자 첫 아이를 낳은 것이다. 팀을 벗어나자 몸놀림이 다급해진다. 예. 여보세요. 영수야. 나야. 괜찮아? 훈련 끝났어? 잘했어. 근데 잘 몸 괜찮아? 몸? 자. 아기도 잘 나왔어. 아기 운다. 우리 애기야? 우리 애기 우는 거야? 이뻐? 누구 닮았어? 아기도 자기 많이 닮았어. 공주님 나 닮았어? 그래. 자기한테 평생 미안해할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살면서 그냥 지금 못해준 거 미안한 거 다 갚아 나갈게. 강철 심장을 지닌 설대위도 아내와 아기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애간장이 녹는다. 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어서 예, 그랬습니다. 사실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장 가족 곁으로 달려가겠지만 검은 베리를 쓴 이상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왜 불을 중대장의 출산 소식을 듣고 중대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최고장 박아야되는데 차대기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후보 두고 싶어. 빨리 부르십시오. 빨리 불러야 되는 건지. 너무 떨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분 어떠세요? 기분? 예. 아가 나왔네. 우리 중대원들 같이 이 기쁨을 진짜 함께하고 이렇게 축하해서 정말 고맙고 진짜 우리 이쁜 공주님 제가 여러분들 사랑 듬뿍 받아가지고 정말 이쁘게 연애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방금 전에 그 뭐? 아내가 부대로 보내온 아기의 모습이 휴대전화에 담겨있다. 사진이야. 밝고 굉장히 애기 낳은 거 너무 축하드리고 군복을 입은 채 첫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설대위. 어떠세요?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는 이렇게 아버지가 됐다. 다섯 번째 신장장이에요.
제주의 한 지역 축제 현장. 이걸 일정할 수 있죠? 예! 파이팅! 하자! 지체장애인 분들, 마라톤에 참석하신 지체장애인 여러분들. 훈련으로 바쁜 특전대원들이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파이팅! 일일까? 다시 한번 안내 말씀 주세요. 아, 파이팅! 기분 좋으세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1등. 행사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대원들. 지역민들의 도움과 협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다. 고마워. 어, 좋아, 좋아, 좋아. 다왔어요.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손잡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저희가 또 오늘 1등 해가지고 기분 최고입니다. 자, 김정현 파이팅! 특전대원들이 제주 서귀포항을 찾았다. 항구 근처 수중 폐기물들이 가득하다. 임무의 특성상 잠수 능력을 갖춘 대원들은 곧바로 쓰레기들을 건져 올린다. 일반 어민들로서는 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힘든 일을 해주니까 저희 어민들도 참 뿌듯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 저희들도 아주 흐뭇합니다. 며칠 후 모슬포 앞바다. 해군 함정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전대원들의 해상 침투 작전이다. 조타진 함교 임무구역 도착. 고무보트 투하연 배치. 해상 침투 작전은 특성상 해군과의 공조로 이루어진다. 목표 지점에서 10km 지점. 모선에서 고무보트를 분리, 최대한 고속으로 침투에 들어간다.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날씨가 좋은 날보다는 파도가 높은 악천후를 택해 실시된다. 목표 지점으로부터 2km. 정지! 조장의 정지 신호가 떨어졌다. 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척구조 2개조가 수중으로 투입된다. 수심 20m. 척구조 대원들은 수중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침투로를 개척해 나간다. 최대한 빠른 침투를 위해 침투용 스쿠터를 이용한다. 대수진을 넘어 적진의 중심까지 온 상황. 척구조가 안전을 확보하자 대원들이 물귀신처럼 나타났다. 유사시 적의 후방으로 침투해 적을 교란시키는 임무. 이라크전과 걸프전 당시 미군의 승리를 이끈 교란과 특수임무 작전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두워지자 공격 신호가 떨어진다. 목표 지점은 해안으로부터 1km. 2m가 넘는 철조망을 순식간에 넘어선다. 경계병을 일격에 제압한 후 적의 지휘 통제실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발물 설치. 폭파!
작전에 성공하지 않고는 본대로 복귀할 수 없는 것이 검은 베레다. 특전사 전술 훈련장. 거센 폭우와 돌풍이 휘몰아친다. 이런 날씨엔 생활관 자체가 훈련장이 된다. 엉뚱한 자국입니다. 오랜 훈련의 흔적들이 몸 곳곳에 배어 있다. 아무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암벽등반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외줄만 타고도 한 10m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작전을 위해서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은 작전을 위한 몸입니다. 하나, 둘, 셋! 쭈! 좋다.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장에 지금 현재 물이 젖지 않도록 군장 MP를 다 체계할 수 있도록 해라. 예! 네. 예. 예. 그 시각, 다른 조는 작전 준비가 한창이다. 지금 비바람 많이 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작전 나가는데? 이런 날에 나가는 게 저희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런 날 침투를 하게 되면은 기도 비닉도 유지가 되고 적에게 감시가 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 침투하는 게 저희에게 더 유리합니다. 작전 나가면 옷 다 젖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어차피 땀으로 젖이나 비로 젖이나 젖는 건 똑같습니다. 준비됐지? 네. 자, 연병장에 18도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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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침부터 휘몰아치던 비바람은 오후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오늘이 제주도 전술 훈련의 마지막 작전이 될 것이다. 문제없습니다. 국내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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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마 대위입니다. 신명은 2009년 4월 20일부로 작전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한결 한결 악조건의 기상이지만 완벽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길 믿는다. 신병대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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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사나이들. 검은 베레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어떤 곳이라도 검은 베레가 가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죠. 정말 강한 정신력과 투지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전부대의 신조가 안 되면 대기하라입니다.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잊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4월 30일 95명의 젊은이들이 SSU 해난구조대 교육대에 모였다. 친애하는 교육생 여러분, 여러분의 제58기 해난구조 정규과정 교육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육생 여러분, 지원한 300명 중 체력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이들이다. 우리 해난구조대를... 앞으로 수병은 12주, 장교와 부사관은 25주간 훈련을 받게 된다. 84, 80. 지금 이 순간부턴 계급장이 없다. 이름도 없다. 사회에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던 95명의 남자들. 이곳에 온 이유도 저마다 다양하다. 제가 해난구조대에 온 이유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이런 부대의 매력을 느꼈고 수중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영하고 이제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이제 자격증, 막 잠수 기능사도 따고 라이프가드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해서 해군 월급 8만 원인데 그냥 35만 원 막 그렇게 되는 거.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은 일단은 힘든 것도 해봐야 되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도 해봐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남자 하면 또 군대 하면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SSU 해난구조대는 1950년에 창설된 특수정예부대다. 서해 페리오 침몰, 성수대교 붕괴처럼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탐색과 구조작전을 펼쳐왔다. 특히 혼합기체를 이용한 포화잠수 능력은 세계에서도 최고로 꼽힌다. 실전에서 포화잠수로 선체를 인양한 공식 기록은 147m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2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 된 목숨을 건 심해장수로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체력과 담력은 필수 조건. 앞으로 펼쳐질 지옥 훈련을 거친 자만이 SSU 대원이 될 자격을 얻는다. 이들 모두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첫 훈련 시간. 교육생들은 하루 세 번, 총 4시간에 걸쳐 특수 체조와 구보를 해야만 한다.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하나같이 신체 건강한 20대 청년들이지만 고통에 겨운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체조를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근력을 키워주면서 그 수영과 연관되어 있는 체조법입니다. 지방과 이런 걸 빼서 내 근육과 지구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이걸 참아내야지만 다시 바다에 나와서 수영을 하고 핀을 하고 그 다음에 스쿠버 훈련 들어갔을 때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교육생이 있다. 구릿빛 피부에 남다른 운동 실력으로 존슨이라 불리는 76번. 한편 가장 마르고 앳된 82번은 76번과 21살 동갑내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한 경우다. 좀 많이 어리버리했어요. 많이 어리버리하고 제 생각에는 정신적으로 내가 좀 많이 뭔가 약해 있는 것 같고 남을 너무 막 의지하고 특수부대가 웬만한 정신 있는 건 거의 그래도 오기가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주차 수영 훈련이 시작됐다. 체력과 수영 평가를 거쳐 선발된 만큼 대부분 수영에 능숙한 모습. 이곳에서도 76번 교육생은 눈에 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었던 수영선수 출신이다. 새로워요. 네, 물도 더 깊고 그리고 물도 좀 더 차갑고 새로운 필드, SSU 필드에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수영에 능숙한 것은 아니다. 42번 머리 잡아요! 42번! 이들 중 3분의 1 정도는 초보자에 가깝다.
16번 역시 그중 하나다. 와. 갑자기 물을 많이 부어 갑자기 준다. 한 바퀴 추가. 나 출발. 나 빨리 가. 출발해. 조금 시시도시. 아이고 안 된다 이마. 좀 오줘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해결해. 아니다. 한번 가. 저런 교육생이 뽑힌 이유는 저희가 뽑는 게 수영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육상 검정, 수영 검정, 그다음에 이론 평가, 그다음에 또 면담 이런 게서 총 점수를 해서 뽑히기 때문에. 뽑고 나서 수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교관들이 해야 될 지금 이제 일입니다. 초보자들은 따로 모아 기본기부터 가르쳐야 한다. 16번은 해군 부사관 출신이지만 수영에는 영 자신이 없다. 76번의 도움을 얻어 기초 자세부터 익히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평가가 시작되자 다시 자신감을 잃고 만 모양이다. 내려와. 수영한다. 내려와. SSU가 우리나라에서 물에서 하는 훈련이 제일 많은데 수영을 안 하고 왔다는 게 말이 되나? 돼 안 돼? 안 된다. 교육생 중에 니만 제일 니가 제일 안 돼. 그렇지. 하지만 이 정도로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일도 기대됩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내일을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마른 82번은 아예 물에 뜨지도 못하는 상황. 하지만 이 산을 넘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발에 지날 것 같습니다. 지날 때까지 해. 손 놓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생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날 82번은 물에 뜨는 법을 익혔다. 하니까 물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훈련 4주차. 교육생들은 처음 바다로 나섰다. 아직 5월이다 보니 낮은 수온으로 인한 추위가 관건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명조끼는 필수품이다. 여기는 바다지? 여러분들 바다에서는 굉장히 수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추워. 알겠어?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새로 해서 훈련을 갔다가 완벽히 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알았나?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없이 하나같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바닷속 온도는 바깥의 봄 기온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기가 지금 5월 중순 좀 이제 갓 지났는데 지금 물 온도가 17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우리 수영장 온도가 24도 이 정도에서 수영을 하는데 지금 그거보다 한 17도, 8도 더 낮습니다. 31도, 57번, 94번, 2000주변! 초보자들 입장에선 배운 지 일주일 만에 도전하는 바다 수영. 어설픈 실력도 문제지만 추위와도 싸워야 한다. 그러나 혹독한 작전 현장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낮은 해수 온도에 적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63번 저체온증으로 보트에 올린답니다. 지방층이 얇은 마른 체격일수록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다. 체온을 서서히 올리지 않으면 쇼크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그냥 안 할 거야? 아, 힘들어. 할 거 아니야. 또 들어가야 돼.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몸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다. 어느덧 7바퀴째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훈련에서 수영선수 출신인 76번은 서툰 16번과 짝이 됐다. 잡지 마! 알아. 16번! 잡지 마! 16번! 동료가 도움을 준다 해도 추위와 탈진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5조 6바퀴!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벌리자, 벌리자. 16번! 뛰어, 뛰어! 땀이 나야 물에 들어갈 거 아니야. 매번수 나는 시도에 지하였지. 비록 단절 각시라도 빼기 칠 때야 나를 볼 꿈이 행복했어. 너하고 나하고라 하잖아. 반말이잖아. 교환은 아니야. 저 군가가 원망마거든요. 저게 대교생들이 저를 즐겨 부르는 겁니다. 태교하더라도 원망하지 마라고. 내일 하루 어? 참고 한 번 더 해. 아악! 응? 아닌데. 아악! 지금 나가는 게 맞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까는 막 그만하고 싶다 그랬잖아. 지금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네, 더워서. 덥지? 딱 좋습니다! 딱 좋아? 아악! 한 바퀴 내라, 임마. 아악! 대놈 빨리 뛰어갔다 와. 빨리 가. 못막마. 배부수는 아나씨 잊지 않았지. 한편 다른 교육생들은 큰 사고 없이 끝까지 완주했다. 26조 1번 90번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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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수 감사합니다. 수영장하고 완전 다르고 무엇보다 추우니까 일단 정신도 없고 손도 이렇게 떨리고 바퀴수 말할 때도 막 헷갈려가지고 막. 수영 잘하잖아요. 아 진짜 여기 잘하는 거하고 여기 바다에서는 잘하는 건 상관이 없고 정신력 같아요. 3시간 바다 수영에 대한 보상은 모닥불과 따끈한 물 한 잔. 무사히 훈련을 마친 82번도 고된 몸을 녹여본다. 보통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 내무반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다. 아, 이래 또 끝나가는 것도 웃음이 나오네 또. 아까 전에 웃음이 진짜 안 나오는데.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이제 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때는 진짜 정말 지옥 같았는데 지금 여기니까 천국 같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넘어야 할 산은 점점 높아진다. 고난의 연속이다. 마스크 물 채워 이제부터. 마스크. 마스크 물 채워. 마스크에 물을 채운 채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핀 마스크 훈련. 배워서 잡고 올라가. 눈 좀 버렸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받는 훈련이지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숨쉬기도 괴롭다. 균형 감각은 절로 사라진다. 눈이 너무 따갑습니다. 힘들다. 이대로 앉아서 한 시간을 버텨야 한다.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수중에서의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뱉지 마란 말이야 이 자식아. 뱉으면 계속 나오잖아. 뱉지 마라고. 자꾸 뱉으면 입으로 나온단 말이야 소금물이. 수중에서 작업을 하다가 마스크 같은 경우가 벗겨졌거나 그럴 때 우리도 이제 마스크 없이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나 아니면 수중 그러니까 수면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더 큰 고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적응을 하기 위해 이대로 밥까지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한번 먹는 게 한번 먹는 게 평소에는 밥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밥을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교육생들에 비해
88번의 식욕엔 변함이 없다. 어느 곳에서든 긍정적인 사람은 빛을 발하게 마련이다. 힘이 없습니다. 먹을 때마다 소금물이 약간 들어와서 간이 딱 맞습니다. 맛이 죽여줍니다. 맛이 있건 없건 오후 훈련을 견뎌내려면 끼니를 거를 수도 없는 일이다. 교육생들의 식판엔 밥알 한 톨 남김이 없다. 교환이 안 할 거 아니야. 요령을 터득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추가 훈련이 이어진다. 입으로만 숨 쉬어. 알았어? 연습해. 방법을 찾아. 계속 넘어와서. 그래, 그걸 막아. 막을 수 있어. 딱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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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고역을 치른 19번은 결국 자청에서 상담에 들어갔다. 19번, 얘 왜 왔지? 포기하고 퇴교할 법 듣습니다. 뭐라고? 뭐 하러 왔지? 포기하고 퇴교하겠습니다. 19번, 아. 안 아깝냐 여기까지 온 게? 벌써 봐라, 이제 반 왔잖아. 야, 니 빨리 마스크 채워봐. 마스크 잡아봐. 19번, 거기 들어. 저지였어. 아닙니다. 저지였어. 아닙니다. 고개 들어. 퇴교할 거야. 하긴 싫은데 자신이. 왜 자신이 없는데? 19번은 동해에서 함정 근무를 하다가 SSU에 도전한 해군 부사관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금껏 버텨왔지만 나날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냥 그 순간만 버티면 아 오늘 하루도 버텼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이게 갈수록 더 쌓이니까 아 오늘 이제 버텼어가 아니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이게 제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참고 해보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2주 동안 강도 높게 이어진 이번 핀마스크 훈련에서만 모두 11명이 퇴교했다. 하루가 다르게 강도가 높아지는 훈련에 부상을 입는 이들도 늘어간다. 몸이 힘드니 마음도 함께 힘들어진다. 고등학교 때 근대 5종 선수였던 68번은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지원했다. 그만두자니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꼭 수리하겠습니다. 46번은 해군에서 헌병 근무를 하다가 지원했다. 하지만 갈수록 갈등이 커져간다. 지옥 같습니다. 산지옥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까지 왔는데 그만두면 또 너무 아쉽고. 49번은 이날 상담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 왜 하냐니까.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느껴봤는데 사람이 안 겪으면 할 수 있다는데 겪고 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아빠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부모님 지금 미안한데 저가 여기까지라는 거. 그가 선택한 결론은 퇴교다.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려면 원래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같이 갈등하던 46번은 남기로 했다. 아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렇게 가니까 좀 섭섭합니다. 함께했던 동기의 뒷모습은 누군가에겐 약이, 다른 누군가에겐 독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열애를 신청한 교육생들이 부쩍 늘었다. 열애란 자발적으로 훈련에서 빠지는 것이다.
훈련하겠어?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봐 이마 전부 다. 지금 9분 나가려는데 이마 3분의 1 빠지는데 어떻게 나가나? 셋!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선택권을 준 것이지만 그 수가 너무 많다. 86번! 억! 너는 기회가 없다 했어. 억! 어? 네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 열애하려는 생각이 지금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교육생들 간에. 그래서 열애 보고서를 받고 6일 정도를 열애하게 되면 태교 심사위원회에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열애자들의 경우 실제로 부상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의지가 약해진 경우도 있다. 훈련에 자주 참가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영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16번은 결국 퇴교를 선택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실수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그때 더 잘하면 되고 지금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던 몇몇은 떠나고 몇몇은 남았다. 그리고 그들 앞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5주차, 맨몸으로 6km 바다를 헤엄쳐야 하는 원형 훈련 시간이다. 1조, 32번, 62번. 32번, 39. 장거리 바다 수영은 마라톤 풀코스에 견줄 만큼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 어제 이제 막연하게 이제 상상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정말 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살짝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까지 연습했던 것보다 두 배나 긴 거리를 또 수영한다니까 좀 걱정 반 설렘 반 그런 느낌입니다. SSU 대원은 실전에서도 안전을 위해 늘 2인 1조로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사지를 엄습해오는 차가운 바닷물 속. 믿을 것이라곤 그동안 길러온 자신의 체력과 동료, 전우뿐이다. 망망대해에 일단 도전장은 내밀었지만 과연 이들 모두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수영을 시작한 지 1시간여. 서서히 뒤처지는 교육생들이 눈에 띈다. 떨어지지 마라! 11번! 빨리 붙어! 지친 11번은 구명 튜브 대신 교관을 붙잡는 통에 한바탕 난리를 겪어야 했다. 빨리 차야 될 거 아니야. 슬릉슬릉 차지 말고 엄마. 구명 튜브를 이용해 안정을 취하는 것도 잠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설상가상 조류가스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번엔 82번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생들 중에서도 가장 마른 체형이다 보니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진 것이다. 결국 그는 수영 실력이 뛰어난 교육생으로 짝을 바꿔 다시 출발해야 했다. 자신은 물론 동료가 뒤처지지 않도록 보살피며 함께 완주해야 하는 훈련. 이는 수영선수였던 76번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렇게 교육생들이 무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3시간 반. 수영 때마다 저체온증으로 고생했던 63번도 성공이다. 10조! 34번! 87번! 대수 완료! 대수 완료! 82번도 무사히 완주했다. 잘했나? 어? 고생했다. 완주해서 좋습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6km 맨몸 수영이라는 극한의 도전에 성공을 했지만 어쩐지 상태가 심상치 않다. 간식 시간. 장병 한 명당 빵 두 개와 화채, 초콜릿이 지급됐다. 82번도 합류했다. 수영을 하는데 도중에 갑자기 계속 귀에서 막 이 소리 나고 어떻게 하니까 딱 도착했는데 입수 완료하고 목욕탕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큰 거 준다, 큰 거. 진짜 고마워. 진짜 뒤에서 고맙다고 계속 말했는데 근데 아까 근데 정신 들더라. 나 아까 계속 정신 차야 이랬는데 기억 안 나. 어렸을 때 수영했을 때 배울 때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 나도 진짜 막 물 무서워가지고 미칠 것 같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동기생은 이거 군대 수료 하나를 위해서 5km를 오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동기 짜증내고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밀어줬습니다. 오늘 이들이 익힌 것은 수영 실력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동료가 있다는 믿음이다. 하루를 정리할 시간. 휴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잡는 일이다. 실신할 지경에서도 열에 한 번 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온 82번.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은 가족의 편지다. 편지지도 샵에 없어서 노트에다가 적어. 편지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꾀도 좀 부리고 운살도 부리면서 했으면 하는데 내 동생은 성실하기만 하니까 걱정이 된다. 그래도 내 동생 잘하고 있어. 많이 적응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보다. 그래서 가족들이 편지 많이 써주고 그러면 계속 힘내면서 끝까지 12주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어요. 자! 매일같이 이어지는 훈련은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워져 간다. 심해 잠수를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도 쌓아야 한다. 스쿠버 다이빙에 이은 스쿠버 생존 훈련. 바닷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정신 안 차려! 눈 떠! 눈 떠! 눈 안 떠! 눈 안 떠 싶어! 눈 안 떠! 눈 안 떠! 발휘 안 해?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정신력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실전에 투입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똑바로 차려. 출발. 작전이 터지면 바로 같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체력이라든가 정신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뭐 좀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봐줘야지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빨리 잘라낸 애들 잘라내고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을 기술을 가르쳐서 같이 작전을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혹독한 훈련의 결과는 눈에 띄게 달라진 교육생들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물에 뜨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82번은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능숙해진 모습. 그간의 모습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맨 처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실력이 좀 올라간 거 보니까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벽에 부딪혀 봐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넘어서는 법을 배운다. 넘어서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다. 훈련 10주차. 스쿠버 다이빙만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자격 잠수가 있는 날이다. 다이버 호기하기! 다이버 호기하기! 교관들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10주 동안 고생한 게 더 크기 때문에 떨리는 걸 참고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운데 지금 안 무서운 척하고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의 일반적인 최대 수심은 30m 내외.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한계 수심인 40m다. 아, 스쿠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심이고 그 다음에 10m만 들어가면 시야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면 공포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네, 실무에서 바로 이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 조류가 새서 호흡기를 놓쳤다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늘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얼마를 내려갔을까? 바닥에 도착한 것을 교관이 확인하고 나면 다시 떠오를 때다. 해면 도착! 내려갈수록 수온도 차갑고 시야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했었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또 제가 여기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해 잠수의 맛을 처음으로 느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조촐한 자리가 마련됐다. 마스크나 마시는 이 막걸리는 심해 잠수하면 마실 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극한의 훈련 끝에 처음으로 맞이한 만찬. 경험해보지 않고선 도저히 느낄 수 없을 맛이다. 어때? 늘 호랑이 같던 교관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렇게 또 다른 하루가 저물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SSU만의 독특한 전통 차수 PT다. 3,200개! 오늘 나오기 전부터 지금 네. 절대 두 번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비장한 각오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멘탈 붕괴입니다. 왜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시간 흘러갑니다. 배수는 5,800회! 5,800회! 58차 훈련병인 이들은 PT 체조 5,800개를 해야 한다. 횟수가 1,000개를 넘어가자 수분 부족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물줄기가 동원된다. 여기 자세 똑바로 안 하지. 28번 자세 똑바로 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체조도 차츰 막바지 단계. 벌써 3시간이 지났다. 마지막 100개다, 100개! 800개나 했어. 동원아 뒤로 치치. 치치.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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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함께 시작했던 95명 중 58명이 남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이면 몸부터 푸는 교육생들. 3개월간의 훈련은 이들의 몸부터 변화시켰다. 물론 모두가 몸짱이 된 것은 아니다. 야, 빨리 가. 가. 강태, 힘 줘 봐, 온몸에. 예,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 구리빛 피부랑 강인한 정신력 얻었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요? 아, 그렇습니다. 자, 58차 총원은 복장을 지시한 대로 착용을 한다. 알겠지? 네. 심해 잠수사 제복을 입은 것만으로도 3개월간의 고통은 씻은 듯 사라진다. 와, 대단해. 제가 봐도 좀 멋있는 것 같아. 76번에게도 첫 제복은 각별하다. 멋있죠? 12주단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 해남 구조대. 정말 뿌듯합니다. 다른 곳. 그리고 이날 특별한 손님들이 부대를 찾았다. 교육생들의 가족들이다. 지난 12주간의 훈련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만 할 말을 잃고 만 가족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법. 고된 훈련의 당금질 속 몰라보게 달라진 아들들의 모습이 놀란 가슴을 풀어준다. 집에서 휴가 때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게 변해있어요. 진짜 너무 감동스러워요. 어쨌건 편집은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친구들도 동료들도 진짜 대단한 아이라고 따로 좀 빠져서 그래서 지금 한 번도 빨리 예, 부모님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 분명하는 저 대원들 부모님. 10m 고공 입수를 시작으로 교육생들의 시연이 이어졌다. 잠수와 수영으로 다져진 전사로서의 몸이 빛나는 순간. 시연의 하이라이트. 수중 훈련 모습도 바깥의 모니터를 통해 생생히 전달됐다. 드디어 기다려왔던 상봉의 시간. 아, 이렇게 힘든지 몰랐잖아. 힘든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자랑스럽다. 엄마 못 왔어.
아, 개일님 몰랐네. 언제까지나 아이일 줄만 알았던 아들이 더없이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존슨의 엄마 아빠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 진짜 오늘만 기다렸어. 그래 그래. 수고 많이 했어. 네. 야. 82번 박성현 교육생도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아유, 새끼야. 고생했다. 아닙니다. 이제 안 오네. 너무 자연스러워. 정성어린 편지로 위로를 해주던 누나도 함께다. 내가 너 얼마나 불렀는지 알아? 그래, 불렀다 맨날 계속 이랬는데. 착하고 너무 그냥 여리고 막 이래서 이런 거 못 견뎌낼 줄 알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견뎌줘서 진짜 감사해요. SSU 대원으로 거듭난 이들은 이제 각 부대에 배치돼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옥 훈련은 끝났지만 바다에서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